안녕하세요. 우마리아입니다. 자, 이번 캐스트는요. 고1을 위한 3월 교육청 꼭 나오는 문제다 라고 하는 것을 주제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쌤이 지난 캐스트에서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자, 통합과학과 3월 교육청 고1을 대상으로 한 교육청 문제는 겹치는 게 별로 없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자, 우리가 3월 모의고사를 치게 된다면 과학은 총몇 문제? 20문제가 나올 건데 그중에서 두 문제 정도만 고1 교육과정과 겹친다라고 하는 걸좀 기억을 해주세요. 자 그렇다면 어떤 게그 겹치는 내용일까요? 라고 한다면 화학에 있어서 원자 그리고 뭐 어, 이온 이런 것들이 꼭 시험에 나오더라 라고 하는 것을 볼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쌤은 네요 내용은 우리가 <laughs> 우아하게 출발을 해서 고1 중간고사까지 더잘 준비를 할수 있게 한번 간단한 개념 정리를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자이 캐스트 영상 보면서 내가 중학교 때 배웠던 내용들 제가 내가 잘 기억을 하나 그렇지 않나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2022년도에 나왔던 8번 문제를 한번 보면. 어떤 원자 X, 그리고 YZ의 이온에 대한 자료이다 라고 해서 나와있죠. 그럼 전자수만 주고 몇 플러스, 몇 마이너스다 라고 하는 것을 주고 분석을 해라 라고 하는 문제가 나왔다라는 걸볼수 있습니다. 그죠? 자, 그리고 자 2021년도는 7번에 어떤 원자의 모형, 이온 모형이죠. 이온 모형에 대해서 이렇게 나왔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얘도 가, 나, 다를 분석하세요라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자, 그리고 어머, 2020년 똑같이 8번에 이온에 대해서 그리고 원자에 대해서 비교를 해라 라고 하는 문제가 나온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2019년도 하나만 더 볼까요? 자, 이때는 7번에 나와 있는데 원자가 이혼이 되는 과정을 보고 물음에 답하여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럼. 자, 이 문제는 꼭 3월 모의고사에 나온다라고 하는 사실. 네, 확인할 수 있고요. 이게 어디 내용과 겹칩니까? 그렇죠. 1학기 중간고사 시험 범위랑 겹칩니다. 그래서 우리 좀요 수업 해보면, 쌤 중학교 때 배웠던 게잘 기억이 안 나요? 라고 하는 학생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몇 가지 배웠던 내용들을 간단하게 리마인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쌤이 여기에 원자의 구조다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왔습니다. 보통 원자는 전자가 있고요. 원자 핵이 있지. 그럼 이 원자 핵은 누구랑 누구로 구성이 되죠? 그렇지 자 써볼게요 자 우리가 원자다라고 하는 것은 자 크게 누구랑 누구로 네 원자핵과 전자로 구성이 됩니다 자 전자로 구성되는데 원자핵은요 그림에서 볼수 있다시피 양성자와 중성자로 우리가 확인이 어 양성자와 중성자로 확인을 할수 있죠 예 응. 그럼 여기에서 너희들이 또 기억을 해 주셔야 되는 게. 양성자의 개수가 뭐다? 응, 양성자의 개수가 원자 번호를 의미하고요. 자, 이 양성자의 이 개수, 원자 번호에 따라서, 그러니까 양성자의 이 개수가 원자 핵의 핵 전하량을 결정한다라는 사실도 알아야 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라고 한다면 자, 나트륨 같은 경우는 아래쪽에 쓸까? 자, 예를 들어서 나트륨 같은 경우는 양성자가 11개야. 11개. 그래서 보통 자이 양성자가 있는 이 개수가 원자번호고 원자번호는 원소기호 왼쪽 아래쪽에 하단에 이렇게 쓴다라는 건 너희들이 알 거야. 그래서 자 양성자의 개수가 11개라서 원자핵의 핵전하량을 얘가 결정을 해준다. 그리고 중성인 상태의 원자에서는 어떻다. 자, 이양성자의수와전자의수가 어떻다. 동일하다라는 것도 기억을 해야 되죠. 그래서 보통 나트륨은 안에 이렇게 1일의 핵전하량이 있으면 주위의 전자가 한 2, 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11개 이런 식으로 나타낸다라고 하는 사실. 그렇게 나타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 학생들이 기억을 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는 어떤 것들을 좀 써주면 좋습니까라고 한다면, 자, 뭐 나트륨이 되든 산소가 되든, 플루오린이 되든간에, 자 왼쪽 하단에 이걸 보통 아래 첨자다라고 하는데 여기에는 뭐얘 8번이거든, 얘 9번이거든, 그래서 뭐 핵전하량. 자, 원자번호를 이렇게 써준다라는 사실 기억을 해주시고요. 이게 중딩 내용이다라고 한다면 여기에서 추가로 들어가는 게 뭔데? 이제 고딩 내용. 자, 여기 왼쪽 위위첨자로 들어가는 건 무엇입니까? 라고 한다면 자, 이거는 질량수다라고 하는 것인데 쌤, 질량수는 무엇입니까? 라고 한다면 뭐, 양성자와 중성자수의 총합을 나타내는 것입니다라고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통 나트륨 같은 경우는 양성자가 11개. 중성자는요. 뭐? 12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왼쪽 위 첨자에는 23입니다. 이렇게 나타내면 된다라는 거. 보통의 산소는 양성자 8개, 중성자 8개라서 16. 자, 보통의 플루오린은 양성자 9개 중성자가 10개라서 뭐 19다라고 하는 질량수를 가지거든요. 그래서 고1에 대한 이 내용도 같이 추가로 너희들이 체크를 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음 챕터. 자, 이온의 형성에 대해서 너희들이 좀 헷갈려 하는 학생들이 있더라고요. 보통 중2때그 이온화 식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배우는데 요걸 명확하게 좀 알아 주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확인을 한번 해 볼게요. 자, 에, 예를 들어서 리튬 같은 경우는 리튬 플러스가 잘 돼. 자, 나트륨 같은 경우는 자, 나트륨 플러스가 잘 돼. 어, 너희들이 외웠던 암기했던 그 기억이 있을 건데. 자, 산소로 해 보자. 자, 산소 같은 경우는 뭐 O2- 정확하게는 산화 이온이라고 하지. 산화 이온이 잘 됩니다. 자, 그리고 뭐 플루오린 해 볼까? 플루오린 같은 경우는 플루오린 화 이온이 잘 되는데 위쪽에 있는 두 개는 무슨 이온? 양이온. 아래쪽에 있는 두 개는 음이온이 되는 거지. 그럼 생각을 해 봐. 얘가 양이온이 되려면 원래 뭐이 플러스와 마이너스의 이 전하량이 같았는데 얘가 플러스의 전체적인 전하량을 띠려면 전자를 잃어야 되겠지. 그래서 자, 얘가 전자를 잃었다라고 하는 것은요. 이렇게 표현을 해서 이온화식을 완성을 해 줍니다. 알겠지? 자, 그래서 얘랑 이제 비교를 한번 해 보면 실제로 중학생 때 공부를 안한 아이들은 이게 맞는지 이게 맞는지 잘 모르더라고. 생각보다 많아. 그래서 자 이건 내가 지금 쓴 식이 옳은지 틀렸는지는 어, 그렇게 판단할 때는 어, 이렇 전기적인 이 색깔로 너희들이 판단해주셔도 좋거든요. 뭐냐 하니까 얘는 전기적으로 중성이야. 얘는 전기적으로 플러스 1이고 얘는 전기적으로 마이너스 1이야. 그러면 더하면 0. 아 얘는 뭔가 말이 되네. 성립이 되네라고 생각하면 되고 자 얘는 전기적으로 0. 얘는 마이너스 1이야. 얘는 플러스 1이야. 그럼 이 화살표를 등식으로 생각하면 0과 마이너스 1을 더하면 플러스 1이 되나? 안 되네. 너는 틀렸구나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온이 형성되는 이 이온화식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자, 그럼 봐봐. 자, 리튬이 이렇게 이온화 되는 거 그리고 나트륨은 이렇게 이온화가 되고요. 산화 이온은 얘가 이렇게 쓰면 말이 안 돼. 얘는 전자를 두개 얻어서 산화이온이 되기 때문에 자, 이렇게 전자를 얻어. O2-가 돼. 그리고 플루오린 역시 전자를 하나 얻어서 F-가 돼.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전자를 잃는 것, 얻는 것도 이걸 전체적으로 뭐라 그런다? 이온화식이라고 하는데 자그 이온화식을 어느 정도 볼수 있어야 됩니다. 되셨죠? 그리고 쓸수 있어야 되긴 하는데 써라고 하는 것은 너무 쉬운 내용이라서 고1 교육 과정에서 자세하게 다루지는 않습니다. 되셨죠? 그래서 자요 내용들에 대해서 너희들이 같이 체크를 좀해 주시고요. 자, 그리고 좀더 부연 설명을 할게요. 자, 너희 리튬은 양이온이 되었을 때왜 플러스가 잘 됩니까? 왜 플러스의 전하량을 가집니까? 라고 한다면 이렇게 대답을 해줘야 돼. 자, 리튬은 원자 번호가 3번이라서 내부에 어, 이 양성자가 3개, 핵전하량이 3인데 전자 3개가 있다가 하나를 잃고 전자는 2개밖에 없어서 전체적으로 전하량 플러스 1이 됩니다. 이렇게 대답은 해주셔야 합니다. 이런 것들이 시험에 잘 나오죠. 자, 나트륨 같은 경우는 11번이고 원래는 전자가 1, 2, 3, 4, 5, 6, 7, 8, 9, 10, 11, 11가 있는데 전자 하나 1코 내부에 핵전하량이 플러스 11이면 전자는 10개밖에 없어서 어떻다라고 합니까? 네, 플러스 1의 전하량을 가집니다. 이렇게 너희들이 대답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산소 같은 경우는 뭐 이제 빠르게 이야기할게. 자, 원래는 양성자가 8, 핵전하량이 8이었는데 전자가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들이 8개만 원래 있었어요. 근데 플러스 두 개의 전자가 들어왔기 때문에 플러스 이제 이 마이너스가 들어왔기 때문에 얘는 이제 플러스 8의 핵전하량과 총 전자는 10이 있어서 마이너스 2의 이 전하량을 가집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온의 형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도 되겠죠? 오케이. 자 그러면 우리는 이 이온이 형성되는 이온화 시기다라고 하는 것들은 중딩 때 배웠던 내용은 지금 복습을 했습니다. 복습을 하면 자이 이온들을 보통 중학교 교육 과정에서는 어, 그냥 리튬은 플러스가 잘 돼, 마그네슘은 이 e 플러스가 잘 돼. 뭐, 산소는 2 e 마이너스가 잘 돼. 이거 암기하세요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제 고등학교 내용 올라가면, 어, 주기율표와 함께 왜 이렇게 되는지 중학교 때 배웠던 내용, 암기해야 됐던 내용을 정확하게 설명을 해줍니다. 그래서 쌤은 이제 그냥 리마인드만 해서 어떻게 해큰 도움이 돼야지 그래도 우리 중간고사를 치는데 도움이 되어야지라는 생각에 자요 자주 나오는 이유는 중학교 내용 플러스 고1 내용을 섞어서 좀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통 중학교 때 주기율표에 대해서는 배웁니다 지금 여기 리튬이 있지 나트륨이 있지 자 리튬 나트륨 있으면 아래쪽에 칼. 루미 있는데 얘들은 전부 다싹다 다 이온이 될때 리튬 플러스가 잘 돼, 아, 나트륨 플러스가 잘 돼, 칼륨 플러스가 잘 돼라고 외웁니다. 그리고 여기 베릴륨 그리고 여기 마그네슘이 있으면 아래쪽에는 칼슘이 위치하게 되는데 자 베릴륨, 마그네슘 그리고 칼슘은 모두 몇 플러스가 잘 된다라고 물어보게. 어이 플러스가 e 잘 된다라고 물어보고 이것도 암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 요것들도 너희들이 기억해주시고요. 그리고 꽤나 많이 묻는 아이들이 있는데 붕소, 탄소, 질소는 잘안 물어봐. 규소인 잘안 물어. 그래서 얘들은 이온이 되었을 때 원래 잘 묻지 않는다. 그래서 따로 암기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알아두시고요. 자, 아래쪽에 알루미늄은 몇 플러스? 3 플러스가 잘 되고, 자, 여기 있는 산소는 2 e 마이너스가 잘 된다. 여기 있는 플로리는 마이너스, 황은 2 e 마이너스, 염소는 마이너스가 잘 된다. 이렇게 우리들이, 어, 외웠습니다. 중학교 때 이런 것들 외웠던 기억이 어느 정도는 나셔야 합니다. 그래서 중학교 때 자주 나오는 이온, 이온의 전하량에 대해서 외우고, 그리고 막 이런 거 있지. CO3는 2-고 e 뭐 NO3는 마이너스다 이런 것도 암기하게 시키잖아. 그래서 이런 어 다원자 이온 또는 원자단 이온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암기를 했는데 얘들이 왜 플러스가 잘 되고. 왜 2플러스가 e 잘 되고. 왜 3플러스가 잘 되고. 얘들은 왜 마이너스가 잘 되고 왜 2마이너스가 e 잘 되는지도 지금 한번 체크를 해 보자고요. 뭐, 자, 얘들이 정확하게, 뭐, 안정한 상태의 이윤이 될 때, 이런 값을 정확하게 정해진 전하량을 만족하는, 마이너스 1이든 2마이너스든 이걸 만족하는 이유는, 뭐, 무슨 규칙 때문이게? 옥택 규칙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옥택 규칙이다라고 하는 걸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옥택 규칙이란 무엇이냐 하면, 자, 모든 원자는 전자 배치가 있습니다. 모든 원자는 전자 배치가 정해져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라고 한다면 자 봐봐. 어 너희들이 아시다시피 리튬은 원자 번호 3이야. 그럼 전자 3개를 가지겠지. 자, 산소는 원자 번호 8이야. 그러면 전자 8개를 가지겠지? 하나만 더. 자, 나트륨은 원자번호 11번이야. 그러면 전자를 몇 개? 11개를 가지는데 이 모든 원자 이 원자의 종류에 따라 이걸 이건 종류니까 원소다 이렇게 표현을 해도 됩니다. 확인해볼까? 요 원소 5글자로 뭔데? 원자의 종류입니다. 그래서 자 모든 어 원자는 전자 배치가 정해져 있다라고 합니다. 애들이 정해져 있거든요. 어 근데 어떻게 정해져 있습니까? 라고 한다면 전자들이 각각의 껍질에 배치가 될수 있는데 자 우리 고등교육 과정에서는 껍질을 최대 어삼 껍질까지만 알면 돼. 자 넘버 원 껍질 넘버 투 껍질. 넘버 3 껍질이다라고 해서 전자가 배치되는 껍질이 있거든요. 그 껍질에 대해서 알면 되는데 이 전자들이 항상 가장 아래쪽부터 뭐2 8 8에 대한 전자의 개수를 만족하면서 배치가 되는 거야. 그래서 자, 리튬 같은 경우는 원자가 이제 3번이니까 전자 3개가 가장 안쪽에 2개 채워지고 나머지가 그 다음에 이렇게 채워진다라고 너희들이 알아야 된다고 이게 이제 전자 배치 규칙이라고 하는데 다시 산소 같은 경우는 원자번호가 8이지 그럼 전자 8개겠지 그럼 전자 8개가 어떻게 배치돼? 여기 가장 안쪽부터 전자가 들어갈 수 있는 최대 정원인 2, 8, 8을 만족하면서 올라간다고 자 전자 이 8개가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어휴 여덟 끝이네. 이렇게 배치가 되면 산소는 이런 식으로 전자 배치가 되고, 나트륨은 아홉, 열, 열1나 이런 식으로 전자 배치가 됩니다. 자, 다시 자, 모든 원소들, 원자의 종류들은 어, 종류마다 전자 배치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그림을 좀 다시 잘 보면 쌤이 일부러 전자 배치의 그림에 대해서 가지고 왔어. 전자배치의 그림. 그럼 봐봐. 리튬은 전자가 한, 둘, 세 개. 베를륨은 한, 한, 둘, 셋, 넷. 자, 붕소는 한, 둘, 셋, 넷, 다섯. 자, 마그네슘은 12번이니까, 한,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한, 열둘. 이런 식으로 전자들이 전자배치의 규칙에 의거해서 뭐가 된다고? 배치가 된단 말이야. 근데 이 전자배치가 된 것들을 그냥 만족하지 않아. 행복해하지 않아. 얘들은 항상 자1 8쪽 비활성 기체다라고 하지. 1 8쪽의 전자 배치를 만들기 위해서 이온을 만드는 거야. 자, 무슨 말이에요라고 한다면 쌤이 여기에 있는 산소와 플루오린 한번 볼게. 산소의 전자 배치는 8개가 한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가 채워지는데 얘는 네온처럼 되고 싶어 해. 그래서 네오는 가장 안쪽 껍질에 전자 2개 그 다음 껍질에 전자 8개를 그냥 꽉 채운 상태로 존재하는데 그냥 모든 이 원소들 어, 이 원자들의 종류에 따라서 모두가 이렇게 꽉 채우고 싶어 한다라고 하는 게 옥택 규칙입니다 좀 돌려서 설명을 했는데 자 다시 전자들은 항상 이렇게 배치가 된다 너희들이 알아두시고요 배치가 된 상태에서 얘는 네온과 같은 배치를 하기 위해서 주변에서 전자를 두 개를 가지고 와서 이 e 마이너스가 잘 되고 플로오린은 이렇게 가장 아홉 개의 전자가 한, 둘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개가 되는데 네온의 전자 배치를 하기 위해서는 하나가 더 들어오면 안정해지니까 f 마이너스가 잘 되더라. 자 황과 c l 은 아르곤과 같은 배치를 하기 위해서 하나 두개 하나 이런 식으로 이 e 마이너스 마이너스의 배치가 잘 되더라라고 볼수 있다는 거야. 그리고 이건 지금 음이온이 되었을 때지. 양이온이 되었을 때는 어때? 나트륨 마그네슘 알루미늄은 얘가 지금 나트륨 11번이 전자가 1 2 3 4 5 6 7 8 9 10 11개가 있지. 그러면 11개가 이렇게 있을 때얘 하나를 잃어서 네온의 전자 배치를 하고 싶어 하더라. 얘는 두 개를 잃어서 네온의 전자 배치를 하고 싶어 하더라라고 하는 것들을 너희들이 같이 알아주면 왜이 마이너스가 e 되는지 왜 마이너스가 되는지는 뭐 옥택 규칙을 만족하고 싶어 해서 이렇게 어, 이온이 된다라는 걸볼수 있습니다. 자 여기 지워볼게요. 자 그러면 봐봐 우리는 자주 나오는 이온이다라고 하는 걸 쌤이 주제로 넣었잖아. 그래서 어떤 식으로 너희들이 정리를 해야 되냐하면 우리가 지금까지 암기한 적이 있는 이온들을 떠올리면서 어, 이 원자들은 그냥 가장 안쪽 껍질부터 전자들이 배치가 되려는 이 전자 배치 규칙이 있는데 전자 배치를 하고도 나중에 꽉찬 상태. 뭐? 옥택 규칙이라고 하는 것을 만족하려고 하기 때문에, 뭐, 옥택 규칙을 만족하려다 보니까 어떻게 우리에게 익숙한 자, 이런 이온들이 되었구나, 라고 너희들이 알아두시면 되는 거야. 그러면 여기에서 어, 비활성 기체는 헬륨도 있고, 네온도 있고, 아르곤도 있는데, 이 네온의 전자배치랑 똑같은 이온들이 산화이온, 플로린화이온, 어, 나트륨이온, 마그네슘이온, 알루미늄이온이 있는데 잘 보니까 얘들이 우리 시험에 가장 자주 등장하는 이온이더라라고 하는 걸 너희들이 봐주시면 됩니다. 자, 전자배치는 보통 고1, 어, 1학기 중간 교육과정에서 주기율표를 배울 때 바로 배우니까 자, 쌤이 요정도만 언급을 했고요. 자, 옥택규칙도 이후에 바로 배우니까 요것도 너희들이 같이 한번 체크를 해주시면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우리 이 이온의 형성에 대해서 이온이 어떻게 왜 이런 식으로 몇 마이너스가 되는지 어, 확인을 할수 있고요. 쌤이 이제 차시 예고 고1 1학기 중간 이후 너희는 어떤 걸 배우는, 배운다 뭐 이런 것들도 이야기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어 이제 마지막 챕터야 이 화학 결합에 대해서 살짝 언급을 한다면 고1에서 화학 결합은 크게 이렇게 쓸까 두 개를 배웁니다 자 무슨 결합과 무슨 결합을 배웁니까라고 한다면 이온 결합이라고 하는 거랑 자 공유 결합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배우는데 자이 화학 결합 이온 결합과 공유 결합을. 왜 해요? 라고 한다면 이 모든 것들은 방금 배웠던 옥택 규칙이라고 하는 것을 만족하기 위해서, 만족하기 위해서 결합을. 이런 결합을 한다. 이렇게 너희들이 정리해 주시면 뒤쪽에서 배우는 내용들도 어느 정도 같이 체크가 될것 같습니다. 되겠죠? 그래서 뭐요 정도 선생님이 정리를 하면 네, 우리가 시험지를 딱 받으면 7번이나 8번에 누구? 이 문제가 나온다라고는 너희들이 확신을 하고 공부를 해 주셔도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뭐 그냥 어, 지나가면서 또 이야기를 한다면 쌤, 그러면 요거 말고 다른 것들은 시험에 또고1이랑 연계되는 게 어떤 게 나오니까라고 한다면 화학 결합은 무조건 나오고요 한세 번의 시험이 있으면 두번 정도 항상 나오는 게 뭐냐 하니까 지구 시스템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자 통합과 교육 과정에서는 이 단원에 있는데 지구 시스템이 자요 지구 시스템이 그다음으로 자주 나오는 내용이니까 왜. 기권, 수권, 직권, 생물권, 요런 것들도 그냥 시험 치기 전에 그냥 간략하게 한번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네, 여러분, 3월에 우한 출발 제가 기원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할게요.